안녕하세요. 아시주환입니다. 2022년 10월쯤이었어요. 그러니까 작년이죠. 아시티브에 참가 이후 대략 6개월 만에 노트랙에 방문을 했는데요. 새롭게 바뀐 레이아웃에서 달려보니까 또 다른 재미와 도전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곧 다가오는 5월 28일에는 코리아 버기 파티 대회가 있죠. 이미 많은 분들이 더트랙의 레이아웃 대회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레이아웃 대회에서 익숙하지 않거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. 많이 부족한 저의 주행 장면을 보여드리기에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주행보다는 레이아웃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. 주로 실수가 많은 부분이 어디인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다음 주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조종대 앞쪽에 있는 역뱅크 코너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2단, 2단, 2단 점프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. 특히 두 번째 2단에서 실수를 하면 코스 특성상 시간 로스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트랙 사장님께서는 중간으로 뛰면 된다고 하시던데 가끔 방문하는 저로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.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주행을 다시 봤지만 기가 많이 불안해 보이네요. 하여튼 5월 28일 즐거운 버기 파티가 되시길 바라며 대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.